여름에 먹어야 할 수산물 중에 비싼 거 아웃, 그 다음에 인지도 낮은 거는 그것도 아웃,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히 아웃.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나왔어요. 이건 좀 강력합니다. 지금 이거 빨리 드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월별 수산물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딱 그 달에 맞는 맛있는 수산물을 정리해 드린 게 있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정리가 또 되어 있고, 또 동해, 뭐 남해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도 제가 소개한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7월이 한창이고 다음 달 8월까지 이때가 이제 최대 관광 성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산지 가서 시장이나 횟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제철 수산물을 드실 텐데,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위생이 가장 걱정이 될 겁니다. 했을 때 최대한 위생적이면서 지금철에 맛있는 또 수산물이 따로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7월과 8월 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올린 것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찾아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분기별로 하던 게 있었어요. 각 계절별로 가성비 해산물. 지난 편이었죠. 봄에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여름까지 먹어도 유효한 것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름가자미와 청어입니다. 일단 그 속초, 주문진, 포항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일대 수산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요 기름가자미가 기름기도 많고 화로회를 썰어서, 뼈째 썰어서 먹었을 때 감칠맛도 좋습니다만, 요걸 여기서는 물가자미, 미주구리라고 부를 겁니다. 1kg에 얼마 이렇게 팔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시장 가서 한 바구니 5만원, 뭐 8만원 이렇게 샀을 때 껴서 주죠. 그 정도로 저렴한 가자미인데요. 청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어는 지금부터 가을까지가 또 기름이 많이 끼는 철이고요. 자, 두 번째가 표준명으로 찰가자미인데, 이게 현지에서는 찰도다리, 기름도다리, 러시아 가자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독도 또 쪽에서도 산다고 해서 독도 가자미, 몰릉도 가자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녀석은 봄부터 여름 사이, 특히 이때가 지방이 많이 껴서 회로 먹으면 유분감, 뭐 수분감이 좀 느껴지긴 한데, 그래서 고급 가자미는 아니지만 이때 드시면은 회가 차지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구할 수 있다면 무조건 미역국에 넣어야 하는 그런 가자미가 되겠죠. 요거는 킬로그램당 5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고, 3만원에서 3만 5천원 요 정도, 비싸면 좀 4만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서대류인데요. 시장에 다양한 서대류를 팔지만 특히 서해권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여수까지 이 일대에서 주로 취급하는 게 뭐냐면 참석 서대, 그보다 좀 큰 개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각시 서대가 있는데, 개서대는 지금 7-8월에 아마 금어기 있을 겁니다. 요 녀석들은 주로 그 말려서 건어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꼭 지금 잡힌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렴하게 사 드실 수가 있어요. 그 건어물 기준으로 했을 때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3에서 5mm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3,000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거는 노랑각시 서대인데, 요거는 이제 생물로 많이 유통이 되죠. 요런 건 이제 조림이나 찜, 구이 정도로 드시면 될 것 같고, 튀김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대, 개사대에 말린 것은 구이가 맛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금랭꼴뚜기. 표준명은 참꼴뚜기입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나는 건데요, 금랭은 해서 횟감용으로 많이 팔죠. 이게 생물은 한 24,000원, 5,000원 하는데 금랭은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키로에. 다섯 번째는 참소라와 삐뚤이소라. 참소라가 킬로그램당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것은 킬로그램당 만원, 만오천원, 비싼 거는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클수록 수율이 좀 더 좋습니다. 맛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삐뚤이소라라고 있죠. 삐뚤이소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요 살을 갈랐을 때 타액성이 라고 독이 있습니다. 성인이 한 4마리까지도 저도 상관없는데, 그 이상 많이 먹게 되면 타액선이라는 요 테트라민 신경독이 졸음을 유발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러지라는 그런 부작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름에 먹어야 할 수산물 중에 비싼 거 아웃, 그 다음에 인지도 낮은 거는 그것도 아웃,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히 아웃.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나왔어요. 자, 여름에 가성비 좋은 수산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강력합니다. 지금 이거 빨리 드셔야 돼요. 비단가리비. 제가 봄에 홍가리비가 끝물이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킬로그램당 막 2-3천원 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비단가리비가 이제 홍가리비 신세가 됐습니다. 8월까지는 아마 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쇼핑몰 검색해보니까 킬로그램당 2,400원. 이거 지금 드시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칠게입니다. 칠게 제가 유튜브 방송했는데, 이때 이 칠게를 알고 수요가 급증해서 칠게를 또 생산하는 곳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서해 태안반도 쪽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강진이나 해남 순천만 일대, 그쪽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에 판매한 업체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물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오늘 검색해보니까 이거 전부 금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랭이 킬로그램당 13,000원 정도입니다. 볶아 먹거나 튀겨 먹죠.
자, 세 번째는 참가자미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북부 고성에서 비롯해서 속초, 주문진, 양양까지 삼척 요 사이가 주산지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울진이나 포항 쪽으로 내려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뭐 경주 간포 이 일대에서 정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요 특이하게도 이 참가자미를 그냥 도다리라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참가자미는, 자, 보시다시피 등 쪽에는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룹 무늬, 복잡한 무늬들이 있는 게 특징이고, 뒤집으면 배가 하얀데 양쪽에 노란 띠가 선명한 게 요게 바로 참가자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자미 저런 가자미를 자꾸 이제 참자를 붙여서 파는데, 이제 표준명으로는 이게 참가자미라는 거. 크기가 다른 가자미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고요. 어린이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큰 거는 요만한 것도 있는데, 15cm부터 20cm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작기 때문에 뼈째 썰어 먹습니다. 그 이상 큰 것은 이제 포토사 통째로 길쭉하게 썰어 드시기도 하는데요. 수산물시장에서 화로회로 뼈째 썰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얘네가 한 봄부터 해서 지금 한창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3만원에서 4만원 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어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림이나 구이로 많이, 그리고 가자미 찌개가 또 맛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대입니다. 성대가 보통 경상남도에서 달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기름가자미랑 청어랑 비슷합니다. 한 3-4만원, 5-6만원짜리 횟감을 1kg 구매를 하면은 성대를 서비스로 끼워주는 용도라서 성대만 1kg 모아다가 사드시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게 또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대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통영, 거제도 일대에 가셨을 때 성대를 끼워 판다면 서비스로 드셔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가다가 커다란 성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kg 좀 사다가, 가격은 사실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해서요. 뭐 작은 것은 킬로그램당 만원에서 큰 거는 뭐 3만원까지도 하는데, 정말로 큰 것들 모아다가 회로 썰어 드시면 싼 맛에 먹을만하다. 그런데 사실 성대는요, 횟감도 횟감이지만 죽은 것 중에 좀 큰 거 있으면 저렴하게 사다가 맑은탕 또는 매운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골격이 좀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뼈에 국물이 맛있게 나는 그런 생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름에 부시리 제빵어가 제철입니다. 가을까지 이어지고 특히 이제 늦여름 초가을로 갈수록 기름기가 절정에 오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부시리 제빵어가 보통 1m 이상 크는 대형 어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부세분이 햇떠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본산 양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빵어 같은 경우는 4kg에서 5kg 정도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런 게 비쌉니다. 양식은. 근데 그런 것 말고 자연산으로 들어오는 알부실이라고 하죠. 알부실이나 작은 제빵어, 키로에서 2키로 정도 되는 것들, 이만한 것들은 얘들은 이제 산란에 참여를 하지 않는 어린 개체입니다. 지금철에 산란을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지방이 적당히 껴 있어서 숙성하지 말고 화로회로 그 자리에 썰어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보통 경상남도 일대죠. 거제, 통영, 삼천포,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포항, 울산 이 일대에서 볼 수가 있고, 제빵어도 거의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로그램당 작은 사이즈는 2만원, 2만5천원, 비싸면 3만원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장어류로 가겠습니다. 여름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보양식에 대해서 많이 챙겨 드실 텐데, 특히 초복, 중복, 말복에 껴있는 이 7월 한 달 동안은 뭐 민어도 그렇지만 이 민물장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민물장어, 요 뱀장어는 비싸잖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다장어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붕장어, 또 하나가 들장어. 이를 각각 안하고랑 하모라고 하는데, 자, 요건 이제 일제장자입니다. 우리말인 붕장어와 갯장어로 불러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붕장어 같은 경우는 산지에 따라서 맛과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붕장어 산지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가 신진도 안흥산 장어입니다. 여기에 나는 붕장어가 조류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육질이 좋고 기름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토옥산도, 가고도죠. 홍도 등의 전라남도 먼바다 일대에서 나는 요 붕장어도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제 포항이랑 그 마산 앞바다에서 나는 이 장어를, 얘네들은 이제 회유를 한다기보다는 테트라포드나 이렇게 안반, 속초 그 사이에 은신하고 살다 보니까 몸빛깔이 거무튀튀합니다. 그래서 돌장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붕장어랑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인데 빛깔도 다르고 서식 환경, 먹잇감도 다르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철에 기름도 많고 육질도 뛰어나고. 자, 여러분 이제 붕장어 드실 때 큰 게 무조건 좋지 않아요. 뼈째 썰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죠. 한 3, 4마리가 1kg에 되는 중치급, 요거를 많이 횟감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2마리에 1kg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로 드시는
가성비 좋은데 킬로그램당 35,000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갯장어는 사실은 이거는 가성비라기보다는 굉장히 값비싼 접대용 음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갯장어 샤브샤브 요거 강남에서 1인 한 7, 8만 이상 줘야지 먹을 수 있는 보고만큼 비싼 고급 어종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추천했냐면 싸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갯장어 저렴한 게 고흥 외나로도 이 수역 공판장에 가시면 제가 또 방금 거기 계신 상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붕장어하고 갯장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붕장어는 그쪽이 잘 나지 않고 갯장어가 주로 많이 나는데 이 갯장어가 작은 것은 킬로그램당 한 25,000원 그리고 좀 큰 것은 킬로그램당 3만원 35,000원인데 7월 복날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 뛸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타지역에 가면은 킬로그램당 5만원 6만원 뭐 이렇게 이상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렴한 지역이 아닐까. 보통 회로 먹고요 샤브샤브로도 먹고 후어도 드시는데 8월까지가 이제 절정이니까 요 시기 때 저렴한 고흥 쪽 나로도 수역 공판장 쪽에다가 전화를 유선으로 예약을 하든지 해서 택배로 받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는 병어입니다. 제가 표준명은 덕대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이거를 참병어나 입병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작은 것은 자랭이. 이 작은 것이 뼈째 썰어 먹기에 뼈도 연하고 껍질도 얇아서 회로 먹기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철이 한 6월, 한 7월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많이 비쌉니다. 사실은. 비싼데 그 인천 종합어시장이나 김포 대명항에 가면은 그 만원, 15,000원짜리 포장된 거 있어요. 그런 거 드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물로 구매하기 있다면 마리당 저렴할 때는 5,000원인데 비싸면 만원 넘어갑니다. 작은 것이. 요거 킬로그램당 35,000, 4만 정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구매해서 회 떠달라고 해서 회를 떠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찌개, 조림처럼 이제 국물 자작하게 해서 매콤하게 감자 넣고 뭐 애호박 넣고 무 넣고 고추 넣고 빨갛게 끓여서 그렇게 드시면 지금 말하는 도중에도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데 뭐 공깃밥 한 두 공기는 순삭일 겁니다. 여덟 번째는 박대입니다. 군산과 서천 이 장항항 쪽에 가면은 이 박대라고 말린 것을 많이 파는데 사실은 이 박대가 예전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새만 건 뭐 방조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남획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수입산 원양산 서대류죠. 이 서대류를 이 지역에서 안동 강고등어도 그렇잖아요. 배 따고 내장 발라낸 다음에 껍질 벗겨서 말리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산 박대라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사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국산 박대 그 예전에 그 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원산지를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이제 산지 쪽에 시장에 가서 구매해도 되고 쇼핑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산은 좀 많이 비싸졌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황금박대라고도 팔고 하는데 원산지는 꼭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박대는 뭐니 뭐니 해도 구이가 정말 맛있죠. 찌개나 조림 찜으로 해 드셔도 되게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름에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은 수산물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서 저렴할 때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